대학생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구호를 네. 아까 어느 대학생들이 네. 정말 몇십 년 만에 들어보는 상큼한 구호였었는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떤 공감하시고 동의하시는지. 그게 이제 교대생들이 모여서 외치는 구호인데 네. 이제 교대생들이 모여서 네. 이제 교육을 바꾸고 교육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네. 이런 우리가 바뀌면 교육이 바뀌고 교육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네. 이런 좀 의미로 교대생들이 그런 구호를 외치고 있고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직접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등록금 인상 반대 행동 네. 집회나 시위를 준비하고 네. 계시는 분 같은데 자기 소개 먼저. 아, 네. 저는 등록금 인상 반대를 외치고 있는 지금 대학생 총학생회가 모여 있는 전국대 학생회 네트워크에서 집행위원장하고 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예, 예. 네. 오늘 이 집회를 준비하느라고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어려움이 네. 있었는지 좀 말씀. 저희는 9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아. 이제 학교별로 등록금 인상을 얘기하는 네. 이제 모임부터 꾸려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집회까지 거의 한 두세 달을 준비한 거고 사실 저희가 학생들이 요즘 취업도 많이 어렵고 이제 월세도 거의 대학가 주변은 거의 5-60만 원 넘어가고 이대 근처는 8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기의 권리를 외치는 것보다는 당장의 뭔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고 저희 지금 사실 이런 집회나 이런 것도 지금 200만 원 적자인데 일단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모으는 것까지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적자를 메우는 방법이 저한테 네. 묘수가 있는데 네. 저 분명 서울의 소리죠. 네네. 여기 나와서 출연을 넣으면 네, 계좌도 걸어주고 출연료도 주고 네네. 한 내가 한 네네. 500만 원 정도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래요. 준비했는데 오늘 네. 이번 오늘 집회가 어때요? 만족스러웠습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까? 아, 저희가 일단은 오늘은 처음 한 집회이긴 한데 네. 그래도 친구들이 재밌게 해줘가지고 네. 저는 그래도 재밌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꼭 끝까지 이뤄낼 수 있게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집회는 네. 언제쯤 또 준비하고 저희가 일단 내년 총선이 있다 보니까 네. 대학생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총선 전에도 한 번 더 만들어 보려고 하고 예. 2-3월쯤에 국회에서 그때는 좀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좀 집회를 하려고 하고 있어. 네, 국회에서 집회할 때 네. 준비가 좀 네. 어려운 점 있으면 국회에서? 제가 그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네네. 지금 명함이 있는데 네네. 대학생 등급 인상 지금 집행부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기자도 안 온 것 같은데 우리 스튜디오에 와서 방송도 하실 수 있으면 주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 행사 비용도 저희가 우리 지금 성인들 네. 기성세대 잘못으로 대학생들이 고생하니까 네. 우리가 비용은 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네. 근데 오늘 집회 보니까 네. 촛불 집회 이제 날마다 하지 않아요. 네네. 근데 상큼하지가 않아. 나이도 많고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네. 상큼한 집회인데 네. 아까 저 대학생들이 구호 하나 유친 거 이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대학생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구호를 네. 아까 어느 대학생들이 네. 정말 몇십 년 만에 들어보는 상큼한 구호였었는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떤 공감하시고 동의하시는지. 그게 이제 교대생들이 모여서 외치는 구호인데 네. 이제 교대생들이 모여서 네. 이제 교육을 바꾸고 교육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네. 이런 우리가 바뀌면 교육이 바뀌고 교육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네. 이런 좀 의미로 교대생들이 그런 구호를 외치고 있고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직접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예로 교사 집회 우리가 네. 중계도 하고 하는데 막 몇십만 명도 모이고 네네. 했는데 그분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지난주에도 했어요. 네네.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 네네. 얻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네네. 부분이 있어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도 그 어떤 정부나 기성 세대에 불만이 있으면 네네. 목소리를 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아, 저희 대학생들 요즘 많이 어려운데요. 취업도 어렵고 등록금 도 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생활비 때문에 고민도 엄청 많고 제 주변에도 생활비 대출받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엄청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면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의 삶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부당한 일들에 함께 목소리 내주시고 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물가가 많이 인상돼서 네. 등록금 외에도 지금 네. 생활비가 많이 드는 편에 부모님들 네. 등골이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대학생 여러분들 세상 좀 바꾸는데 현실에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네. 우리 같은 노인들은 안 해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네. 잘 아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네. 상황 다시 한번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의 예, 그 부당함에 네. 목소리를 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네. 꼭 연락 주세요. 네.